조카하고 잠시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구독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전화 바로 해가지고 영상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질문하신 게 이제 보더콜리가 살이 너무 찌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보더콜리를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산책하면서 몇 마리 좀 기는들은 되게 작더라고요. 몸통 자체도 되게 작고. 네. 몸무게도 한 10kg 중반대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가지고 지금 20kg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여기 뒤에서 봐도 이 팔 자체가 걔네랑 생각도 안 되게 예, 다르죠. 네, 그래서 얘가 똥똥한 건 진짜 그런 단추를 하긴 했는데 네. 다이어트를 시키긴 했는데 아직도 얘네랑 비교하면 커서 안 커. 예. 사람 더 빼야 하는 건 진짜 아니고 원래 키가 큰 건지 그게 더 궁금해서요. 아,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큰 게 아니고 이게 견종 표준에 맞춰봤을 때 정말 잘생기네요. 체형도 좋고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지나치지가 않은데 이제 몸무게라는 게 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자기 몸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정상 체중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조금 찐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왜 그 안에서 키우냐 밖에서 키우냐 물어봤냐면 예, 그 아까 답변하실 때 예, 밖에서 낮에는 지내다가 밤에는 이제 방에서 같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왜 물어봤냐면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예, 날씬하게 키운 애들도 보면 앞발이 돌아가거나 뒷다리가 돌아간 애가 많아요. 근데 살이 쪘는데도 앞다리가 붓고 뒷다리가 붓길래 그래서 아, 얘는 이게 보통 예사로 키운 게 아닌데 정성을 많이 들인 게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집에서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처럼 아, 마당에서 크고 이제 방에서도 잔다. 그렇게 말, 아, 이해가 가더라고요. 혹시 그 식기나 이런 거는 어릴 때 좀 높여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를 못해줘서. 네네. 지금 그냥 제가 지금 밥을 먹을 때 밥을 손으로 받쳐주거든요. 아, 예. 네. 제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한 15cm만 정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앉았을 때 뭐 가슴 높이 있으면 와야 된다고 하시고 잘 모르겠어. 너무 아, 그게 너무 높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낮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숙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편하게 내려가요. 근데 그 이상 내려갈 때 이제 기린처럼 이렇게 발을 힘들게 벌린다고요. 그때, 예, 그때 보면 발목에 이제 약간 무리가 가서 끊기거든요. 계속 조금만 높으면 돼요. 그래서 10cm든 15cm든 그 정도만 높여도 뭐 20cm를 높여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 고개를 숙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각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리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 내려갈 때 보면 그들이 다리를 많이 벌리잖아요. 예, 발목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모이거든요, 안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만 높여줘도 뭐 상관없어요. 이게 식기를 사도 좋지만 아니면 벽돌이라든지 뭐 보드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받쳐도 되니까 예, 그런 거 주위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살은 조금 찐 편인 게 순발력은 좋아요. 순발력은 좋은데 움직임도 좋은데 약간은 살이 찌다는 것도 외형에서도 느껴지지만 이제 아직은 3살이고 건강한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3살이 넘으면 4살, 5살 되면 급격히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사람을 쓸 중년으로 가거든요. 그때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정말 잘 키웠고 견종표준에 너무 진짜 똑같이 생긴 그런 개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체중이 많다 보면 뒷무릎이나 발목에 고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움직임은 좋지만 아직까지 약간은 체중이 좀 무겁구나. 그게 조금 느껴져요, 이렇게.
뒤에 무릎 각도라든지 이렇게 보면 각도치나 이렇게 보면 약간은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아주 양호합니다. 그 정도로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 견사에서도 그 정도 키우기가 안 쉽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잘 키우셨구나.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동을 시키면 이제 체중이 나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계속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자세가 틀어지게 돼 있다고. 팔꿈치에, 발목에, 뒷무릎에 과중이 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을 조금 빼고, 네, 이제 운동은 가볍게 산책을 하고 운동으로 살을 뺀다기보다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공을 던져주거나 자전거 타거나 같이 뛰거나 이런 놀이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빼시는 건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운동을 좀 과하게 시켜버리면 더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약간은 지금 자세적으로 뒷무릎이 조금 서요. 그게 이제 지 체중을 이기려고 힘을 줘서 그렇거든요. 사실 살을 조금 더 빼고 운동을 조금 더 하면 약간 더 각도가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뻣뻣하게 세워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구부렸다 폈다 하면 뛰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걷기도. 그거는 각도가 조금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키우기도 사실 전문교사에서도 쉽진 않아요. 그 정도로 잘 키우신 거예요. 네. 뭐 요거 말고 한 뭐 여쭤보신 게 있는데. 네, 또 여쭤보셔도 돼요. 남자인데 아직 중성화를 안 했어요. 네. 계획이 없기도 한데. 네. 집에 누가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자꾸 마우스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몇 살이죠? 아, 세 살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기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싫다는 어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놀이로 생각하거나 좋아한다고 얘기면 반복이 되는 것도 학습이 되죠. 이게 얘가 크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싫다고 표현을 해보셨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만나보면 싫다고 표현을 하셔도 걔한테는 그게 놀이로 생각되고 칭찬이나 응원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싫다고 딱 했을 때는 걔도 처음에는 삐지죠. 아니면 긴장하거나 놀라죠. 네,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놀이처럼 해버리면 이렇게 목줄 끌고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영차영차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확실한 어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어필이 부족할 때는 정말 내가 이게 싫은데 이 행동은 싫은데 내가 어필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충격기를 훈련기로 써도 되고요. 이제 충격기로 학대를 하면 안 되고 훈련기로 어필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파리채 같은 거나 물통 같은 걸로 아니면 뭐 동전을 넣어가지고 소리 같은 걸로 그 어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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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허딩그룹이기 때문에 양치위견이라서 뛰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면.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개한테도.
그렇게 본성인데 그걸 못 가게 막잖아요. 땡기고 줄을. 근데 그게 안 되라는 어필이 아니고 말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제 만만한 애가 있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안 된다가 아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말려주니까 더 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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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 사이사이를 쫓고 막.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 그게 저희가 해보면 그런 애들은 뭐 1분도 안 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견주분들이 그걸 잘 못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 자체가 어떻게 걔한테 그래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 근데 자기가 때려도 보고 다 해봤다는데 막상 왔을 때 저희가 얼굴 표정을 보면 표정 자체가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너무 심한 맷집도 점점 세지고 놀이가 과해지구나 이렇게 반응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 어필하는 걸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부산에 키워센터 가면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는 뭐 일상적으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런 개들 많이 만나니까 진짜 막 그 고가스 파넬이 15kg가 나가는데 큰 올드 35kg짜리를 물어요. 주인 앞에서 짓고. 근데 저희가 그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쪼깨난 개를 보고도 도망쳐서 사람 옆에 붙어요. 그게 엄마를 믿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때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지만 막아서기도 하고 줄도 당기기도 하지만 그걸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강한 애가 아니고. 그런 애들도 엄마 치맛자락에 붙어서 우리 엄마 있다 이라고 막 달라드는 애들 있어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이제 강한데 말려주니까 더 어필하는 거 있잖아요. 나 봐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 저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만나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지 않은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져요. 근데 견주가 하기가 힘든 건 마음의 자세가 안 바뀌거든요. 안쓰러워하는 게 걔한테 들킨단 말이에요. 아마 영상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무는 것도 그렇고 뭐 앞으로 당기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훈련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충격기로 쓰면 학교지만 훈련기로 쓰면 한두 번 만에 끝나거든요. 교육이. 또 강도 조절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쓰면 학대가 안 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여기 제가 좀 식당에 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드리면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인사.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